우리 언니 보니까 지금 관제 꼈네요? 뭔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언니도 희한하게, 언니도 뭔가를 할 생각도 있고, 언니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왜 이게 부질없다. 이게 다뭔 소용이냐? 이 소리가 나와. 뭐 소송할 거 있어요, 언니? 지금 소송 중이고요. 뭐? 이게 사람 문제 같은데 좀 그냥 시끄럽다 소리 나오고 솔직히 금전으로 뭔가 이게 오가고 그거는 아니고 근데 그거는 사람 아니고. 때문에 네, 맞아요. 사람 때문에, 맞아요. 뭐 싸움이 생겼나? 네. 제가 20살 때 이제 결혼을 한번 했었고요. 일찍 결혼하셨구나. 중간에 헤어지고 또 다시 결혼을 했어요. 하고 31살 때 그때 또 이혼을 하고 처음에 20살 때 결혼했던 이제 남편이랑 첫째 아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31살에 헤어진 남편이랑 둘째랑 이제 셋째 내가 아이가 있어요. 셋이야. 제가 셋인데 두번 결혼해서 이제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애들 잘 키우고 뭐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2년 전에 이제 동창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동창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에이, 하게 거의 눈 됐는데 맞았구만. 맞아요. 그 친구랑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좋아져서 이제 남자 쪽에서 결혼을 이제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용 어떻게 수용이 된대요? 힘들 건가? 1년 동안 만나면서 이제 지금 저는 직업이 이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일반인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그치. 그리고 지금 아기들 누가 엄마가 봐? 지금 가지고 그치, 있어요. 그러면 있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로워서 2년 동안 만나면서 사실 뭐 결혼할 생각으로 처음 만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가 있고 두번이 갔다 온 거를 얘기를 못 했어요. 남친 거 몰라, 그러면? 애도? 직업이 또 미용실이다 보니까 뭐 제가 언제라도 스케줄 조정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또 여건이었기 때문에 심각한데, 이거? 남자 친구도 이제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없지. 얼마 전에 이제 양가에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래서 뭐 저희 또 엄마도 제가 또 딸이니까 두번 갔다 왔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좀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부모는 있잖아요. 그쵸, 부모님이라면. 그래서 애들을 제가 맡아줄 테니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뭐야? 언니 너무 힘든가 보다. 이제 양가 부모한테 이제 인사를 같이 가게 됐어요. 또 그리고 또 엄마 말대로 또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그래, 아닌데 이제 40대 초반이면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한번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또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알려야지, 남자친구한테. 그 남자친구한테 사실 알릴 용기는 없고요. 없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애초부터 말을 안 해서. 남자친구 애초부터 말을 안한 것도 있고 지금 또 너무 또 사랑하는 또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원래 제 동창의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나 사실은
걔랑 한 2년 정도 만나고 있었다. 친구들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만나고 그냥 이렇게 우리 둘이 연락을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그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동안에 얘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언니도 안 했지. 저도 안 했죠. 그건 그리고 모르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동창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창은 당연히 결혼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치, 그치. 다 오픈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나 언니 봐요.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창은 너 혹시 다 알고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다 이제 서로 양가 부모님 인사하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동창이 애가 셋 있는 것도 아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머. 그렇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저의 모든 과거를 20살 때 결혼하고 얘가 첫 번째 남편이 첫애고 그리고 이제 31살에 결혼해서 두 번째 애들 둘째랑 셋째가 두 번째 남편인 것까지 다 알게 됐고 그거 감당할 수 있냐, 너. 그렇죠. 그냥 물어본 건데 이게 화근이 됐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일단은 뭐 저한테 일단은 2년여 동안 이제 자기를 속이고 그치, 만나고 이제 그치. 배신감이 이제 들어서 혼인신고 이렇게 소송을 그럼 그 소송이 그 소송이야? 진행 중인 거 있고요. 저는 또그 동창이 얘기하지 않았었으면 이러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또 그런 또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남자 동창을 지금 고소 진행 중에 아, 이거 참 애매하다. 근데 사연은 알겠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오간 게 아니니까 또 그것도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정신적인 피해잖아, 서로가. 어떻게 맞아. 보면. 그리고 친구 입장에서는 일부러 언니를 까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안다 하니까 말을 한 건데, 이게 또 언니 입장에서는 비밀 폭로가 된 거고. 맞아요. 남자친구는 2년 동안 다 속임을 당했다라는 게 아마 이게 안될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요. 근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남자친구도 언니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 거는 느껴져. 근데 이게 있다 사람마다 어떠한 큰게 왔을 때 감당하고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못 받아들이면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언니 남자친구였던 분은 두 번째야. 못 받아들여. 그리고 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많이 아플 거야. 막 그래서 소송을 한것 같아. 그냥 진짜 언니 연맥여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자기 이 감정이 수그러들까? 이 사랑을 원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방법이 소송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볼땐 최악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 소송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고 당연히 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안다고 얘기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라 언니도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꼭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되나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 어쨌거나 거는 제 잘못이기는 한데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 그치 원망스럽고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든 그냥 솔직하게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만회가 안 돼. 이게 그냥 서로 그냥 즐거웠다.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였다. 그냥 그러기에는 2년 동안의 그치 너무 시간이 근데 언니랑 그분이랑 합쳐지진 않을 것 같아.
언니 마음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야. 그냥 솔직히 애초에 사실대로 말했으면 차라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이 배신감이 한번 깨진 신뢰는 아마 안될 거야. 그리고 설령 이 남친구가 언니한테 이렇게 받아준다 해도 그 원망의 화살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야. 그러면 언니 또다시 세 번째 근데 이혼이 또 찾아와. 지금은 솔직히 주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주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건다 뒷전인 것 그치. 같아. 네. 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죠. 그 네. 행복했던 순간이 순간이 맞아요. 그립고 한데, 근데 맞아요. 언니가 애초에 잘못했어. 어떡해. 그큰 거를 갖다가, 언니 바보도 아니고 요즘에 이거 뛰면 다 나와. 근데 감추고 없앨 만큼 그래 결혼은 하고 싶었어요. 뭔 말인 줄 알아? 얼만큼 사랑했는지도 알고, 얼마나 놓치기 싫었으면은, 그게 내 과거와 내 배경이 이게 흠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이참 배신감이 아마 너무 감당이 못 돼. 저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언니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소송을 하고 뭔가 명예훼손으로 뭔가를 이거를 하고 했는 거를 그 남자친구가 알면 아마 언니 더 괘씸하게 여기 뻔뻔하네 쟤.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 그냥 친구한테 했던 것도 언니가 자동적으로 치하하고 하면 나전 남친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더 빨리 아물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러면 제가 소송을 취하하면 만에 하나 돌아올 여지는 없나요? 지금은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언니랑 행복했던 인연이란 시간이 회상이 되고 그립기는 하겠지만 남자친구가 일단은 언니의 그 과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본인의 그 그릇이 작아. 마음의 그릇이. 솔직히 사랑하면 뭐가 됐든 간에 다내 주변 것들을 다 사랑해줘야지가 맞는데 이 남자친구만큼은 내가 봤을 적에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언니 지금 마음으로는 솔직히 소송을 취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지. 근데 남자친구가 그나마도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게끔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취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거를 그러면 하면 할수록 이 둘도 친구라며. 네. 그러면 말을 분명히 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힘든 게 친구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준 건데 그걸 당하고 있어 봐. 그러면은 언니만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게 심어질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 소송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야지만 좋은 쪽으로 오히려 흘러가고 차라리 그냥 친구로라도 남고 이렇게 듣는 소식에도 아, 그렇게 잘 살고 있대냐? 그래, 잘 살면 됐지. 이렇게 될 건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야, 걔 꺼내지도 마. 이렇게 좋은 추억마저도 다 그냥 망치지 마시는 게 맞는 것 그러면 남자친구는 지금 홍린빈자 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목적이 돈이 아닌 것 같아. 화풀이 같아. 배신감. 뭔가 금액을 써서 뭔가를 소송,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내가 볼땐 돈이 아니야. 이게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처, 본인 마음의 상처. 아마 이분이 새롭게 만나서 진짜 가정을 꾸리기에도 언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 배신감이 너무 커. 심각하게 커. 진짜 아마 큰 좌절일 거야, 그냥, 진짜로. 저는 첫 번째 이혼했을 때랑 두 번째 이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그니까. 그니까 사실대로 그냥 애초에 말하지. 그랬으면 혹시 몰랐을 텐데. 근데 이분은 말했어요. 배신감이 너무 큰 거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 남자는 아직 결혼 안한 청년이고. 근데 또 언니 상황이 지금보다는 낫겠지. 그때는 언니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니까, 맞아요. 초기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때 못 받아들였으면 언니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도 있잖아. 맞아요. 좀 악하게 만든 것도 사실 있는 거야. 아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 지금 답은 그게 최선인 것 같다. 서로 그냥 좋게 끝내야 뭔가 좋은 게 뒤에 있는 거지. 악하게 끝내면 진짜 그게 정말 더러운 거야. 그러면 저는 또 남자는 있을까요? 남자는 있는데 인제는 네. 숨기지 마. 차라리 그걸 안아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언니가 행복한 길이야. 언니의 그 모든 게다 감춰진 그 모습만 보는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거 또 이래. 반복될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힘내시고 언니도 마음 잘 추스리시고.